메라바 벤징스타. 안녕하세요, 장스타입니다. 오늘 되게 일찍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45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리액션 영상을 찍을 겁니다. 오늘 리액션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제가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노래는 터키에서는 되게 유명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요즘 나온 곡은 아니고 좀 전에 나왔던 노래예요. 제목은 바로 무스타파 산달 아야 벤젠입니다. 2014년에 나왔고 조회수는 무려 1670만입니다 일단 한번 영상을 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수를 하네요. 이분이 무스타파 산달인가? 오! 이분 이거 필이 너무 충만하신데? 와우! 이거 인기 있을만 하다. 이분 흥이 많으시네. 이거 길거리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터키에서. 나 이거 춤 터키에서 본 것 같아. 이거 터키 사람들 노래방 다 이 춤 추고 있던데. 느낌이 그냥 아주 끝나네요. 이분 라이브 때도 이렇게 춤추나? 이 춤이 너무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떤 노래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춤이 국민 춤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무대에서 하면은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휠을 가지고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끝났어요. 영상은 끝났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요새 되게 많은 인기 많은
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봤던 가수들은 무대에서 많이 되게 멋있어, 물론 멋있어 보여야 되지만 너무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분이 원래 캐릭터 자체가 이런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 노래에서만 이 컨셉을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든 이 노래와 춤을 사랑할 만큼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 이 춤 한번 배워보고 싶다. 오늘 무스타파 산넬의 영상은 너무 즐겁게 봤고 다음 영상은 또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해외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 만약에 온다면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런 거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길래길래.